하루 100명 남짓 확진자에 열흘째 도시 곳곳을 봉쇄하고 있는 중국 남부 구이양. 물자 배급을 맡은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한 여성이 다른 구역 배급 차량을 찾아가 식량을 나눠달라고 울먹입니다. 봉쇄된 아파트 단지 앞에선 주민용 보급 물자가 부족하자 배추 한 통을 4분의 1로 잘라 나눠주는가 하면 다른 곳에선 구호 물자를 싣고 온 담당자가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.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구역 전체를 봉쇄하는 방식에 물자 부족까지 겹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. 정부가 하는 일에 좀처럼 항의하지 않는 중국인들이지만 곳곳에서 집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주민들이 잠긴 문을 부수는 등 시위가 격해지자 경찰이 대규모로 투입돼 강제 해산에 나서기도 합니다. 특히 인권 문제로 민감한 북서부 신장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생필품 부족도 심각하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최근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하루 8,900명 수준이지만 강력한 봉쇄 정책은 도시 30여 곳, 주민 6,500만 명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. 당 대회를 한 달 앞두고 방역 실패, 문책을 두려워한 담당자들이 봉쇄 지역과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관리 능력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.